귀한 흑염소 불고기 한 장. 근데 비주얼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영소라고 생각이 안 는데. 고기하고 똑같아. 아, 난 이런 숯불 향이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. 숯불에 구워서 더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이게 찐반응이지, 그래. 이게 찐반응이지. 와, 진짜 맛있는데? 불고기 양념에 숯불 향까지 가세했으니. 와, 이것도 진짜 사르르 녹아요. 사르르 사르르 녹아내려요. 사르르 녹아내려요. 숯불에 구우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. 거기다 불맛도 있고. 이렇게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배아연 씨는 참 정말 잘 드시더군요. 완전 단짠 단짠. 불고기 양념의 영원한 깐부 쌀밥까지. 밥이랑 먹어도 더 맛있는데. 퍽퍽하잖아. 네. 근데 이건 그런 거 아니고. 뭐 한창 먹성 부릴 나이들이죠. 진짜 잘 먹는다. 내가 젓가락 빼기가 미안하다, 야. 아, 그래요? 오늘 하나만 먹어도 되냐? 세 개 드세요. 다섯 개 드세요. 이게 잘 먹다 보면 노린내 나거든. 뭔가 비린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염소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. 참내 없는 흑염소 불고기의 비결은 뭘까요? 회장님. 반갑습니다. 저희 아버지인데 너무 팬이시라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지금 염소 산에 밥 줘야 되는데. 염소 지금. 버려 저한테 오신 거예요? 이 염소는 잘못 잡으면 노린내 나잖아요. 노린내 나는 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첫째, 이제 키울 때 암소를 따로 키워야 됩니다. 따로따로 키워요? 네, 따로 키워야 돼요. 염소 전문가 선생님이시네. 내가 24살 때부터 키웠으니까. 69이거든요. 이 가게가 1969년도에 기업을 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때. 지금 한 150주 정도 됩니다. 축사 안에 숫놈들은 따로 또 있습니다. 그건 풀을 베다 주고 한 놈은 같이 키우면 안 돼. 여기는 숫놈이 딱 한 마리가, 대장 한 마리가 있습니다. 오! 여기 염소는 산이 제약산이거든요. 실을 제자 양약자. 약초를 먹고 큰다 그래가지고 특히 염소 질이 좋습니다. 고기 근막 제거까지 선수한다는 안주인. 지방 하나하나 다 발라내 편 쓰는 것도 똑같이. 시어머니의 뒤를 이은 세월 무려 56년이랍니다. 숙성과 양념까지 변찮은 맛을 잇는 게 쉽진 않지만 이 또한 충명이자 가업으로 믿는다니. 덕분에 이런 귀한 고기를 맛보는 게지요. 제 약산 3대의 맛입니다. 미스터 서비 생방 한 번도 안 빠지고 봤거든요. 그러고 재방송 봐야 속이 풀려. 재방송 거지. 듣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, 사장님? 조약돌 사라. 신나는 오케이. 신나는 거잖아요. 따라서 갑시다. 연습 안 해도 되나? 네, 괜찮아요. 하나, 둘, 셋. 찬찬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. 하나, 둘, 셋, 넷. 본체 반체 돌아서는 무정한 사람아. 아,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. 사랑의 조약돌 같이 하면 넘어지겠더라고. 아유, 너무